안녕하세요. 강화발상 일월당입니다. 오늘은 연금TV에서 딱 지금 몇 시인가요? 제 시계를 안 쳤어요. 10시 반? 10시 반 정도 됐겠다. 10시 반. 10시 반에 오늘 어떤 손인가 또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 맨날 전만 보니까 딱딱해서 웃고 좀 시작 좀 하려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항상 저희들한테는 힘이 된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그러자고요. 항상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네. 또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구독분과 또 어떤 이야기를 어떤 내용으로 찾아와서 또 우는 내용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화내는 내용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웃는 내용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 상담 한번 해보러 갑시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믿고 살았나 봐. 맞아요. 미쳤나 봐. 그 뜻이 내 언니가 미쳤다는 뜻이 아니야. 내가 지금 계속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 언니는 참 있잖아.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나 봐. 왜 이 말을 하냐면 언니 우리처럼 이렇게 한번 뭐를 뭐 역학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옥수반을 했다든지 옥수반은 아니라고 그러시네. 역학으로 했다든지 그런 공부 하신 적 있지? 네 있어요. 심리치료 공부 아니면 철학 공부 역학 공부했어요. 했죠? 예. 그걸로 한동안은 한 내가 20대에 한 4년 5년 그 무렵은 그걸로 내가 풀어먹은 적 있죠? 예예. 어?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래서 예 내가 미쳤나봐. 그 뜻이 아니었어. 아까 순간적으로 역학한 게 보였었어 언니한테. 예예. 역학하다가 왜 때려치우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갔어? 역학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그래? 예. 하나님 찾아왔어? 예. 그 하나님 믿으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그 역학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계속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선교사로 전주 안디옥에 그 선교사로 이제 신청해서 선교사가 됐었어요. 그래? 예. 그러면 그 일을 꾸준히 하나님이 찾으러 왔으면 하나님의 제자로 꾸준히 가시지 또 왜 안 가? 계속 가려고 그랬는데요. 긴급한 대답해. 저한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말을 하는 거야.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제자면 아프리카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왔어요. 혼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저 혼자 일단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 제가 거기 한번 갔다 와 보니까. 근데 언니는 미안하게도 뭐든지 못 견뎌요. 응? 아까 역학도 막말로 언니가 역학학교를 또 대학을 졸업했고 철학과? 예. 철학과를 졸업했으면 철학으로 얼마든지 내가 풀어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는 반의 반도 공부가 안 되게 보이고 사람을 풀어먹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맞아요. 언니는 마이너스란 뜻이거든. 예. 내가 공부했던 것은 전혀 어디 가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예. 내가 왜 할렐루야 아멘을 왜 찾았냐. 역학도 하다가 중과 할렐루야 아멘도 하다가 중과 또 지금 또 사업하죠. 예 사업해요. 사업도 중과 아니 사업도 문다도. 예. 언니는 다 문다도. 하느님마다 다 문다도. 예. 도대체가. 예. 어? 한번 물어볼게요. 내 사주에 내 펜을 들고 누구를 가르치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지금 제가요? 네. 긴급한 누구 가르치냐고. 예, 초등학생, 중학생. 어? 근데 어떻게? 처음에는 우르륵 들어왔다가 지금은 아무도 없게 보여. 예, 맞아요. 하나도 없게 보여. 맞아요. 어? 근데 언니 너는 이렇게 아마 위로를 할 거야. 코로나 때문에 내가
사람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할 거야. 긴 것만 대답해요. 그렇게도 생각하고, 그냥, 예.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안 되나 보다. 그냥 아니요.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실력이 없어요. 실력 없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한다 치더라도 내가 아무리 실력 있는 선생님은 먹고 살아요. 응?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1대1로 가르치더라도 먹고 살아요. 그쵸? 근데 언니는 코로나가 되기 전에부터 언니는 안 됐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응? 왜? 그 터는 언니가 속아서 간 터예요. 그거는 지금도 저기 학생들이 그 터에서 오래 머물지 못한 터예요. 어? 말하자면 귀가 없는 터예요. 어? 그 터 플러스 언니는 여기에 문 닫아야 돼요. 어? 9월달에 문 닫으려고요. 예, 여기 문 닫아야 되지. 언니가 여기서 더 끌고 나갔다가는 언니는 더 망신 수만 있고 돈에 실패 수만 있고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 어? 또 한 가지. 그 와중에 참 가지가지를 했어. 언니 또 관절수까지 낀 거 알아요? 아니 알지도 모르는 사람 내가 느끼기에는 알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관절수는 왜 끼었어? 이제 돈 번다고 하니까 알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 번다니까 글씨야 한마디로 어? 그걸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 이 세상에 그렇게 바보도 있니? 어? 대답을 해. 대답 안 하면 어쩌겠다고. 귀면 귀다 아니면 아니다 말해달라고. 아니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사람 네. 글씨 하나로 말했잖아.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언니가 그 사람이 언니한테 쑥쑥쑥쑥 돼서 돈을 저기 투자한 게 아니라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 글씨 하나로 가지고 넘어간 사람이 언니라고 이 세상에 그렇게 바보도 있어요? 어? 그래서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오늘 이 돈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거 묻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예.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이 사람은 글씨 가지고 흔적도 남겨놓지도 않았어요. 봐봐요. 그 핸드폰, 그 자기 핸드폰 분명히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핸드폰, 만약 대포폰이라 그래야 되지? 그 사람 그거 도용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물어봅시다. 그 사람으로 영상통화 한 적은 있죠? 아니면 그 자기 얼굴을 보여줬든지. 보이스톡으로 보여줬든지. 그러나 그 사람 자기 얼굴 아니에요. 나무 얼굴 도용한 거예요. 어?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 있어요? 지명수매 때리면 그만인데? 어? 그리고 내 돈에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정도 투자를 했다 치자. 2억은 조금 못되게 보이고 한 그 선에서만 보여. 네. 그쵸? 네. 조금 못되게 보이는 그 선에서는 보이게 돼. 집담보 잡힌 거예요? 집담보? 네. 그거 네 집 아니잖아. 어? 당신 부모가 물려준 집이든지 누가 물려준 집이지 당신이 돈 벌어서 산 집 아니잖아. 네. 왜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해? 나이 처먹고. 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래? 한번 물어볼게. 당신은 젊어서 어? 그래 그냥 떠들어 자기가 어? 저질러는 일이니까 떠든다고 생각해. 그러면 당신 부모는 어떻게 할래?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신 부모하고 같이 사는 걸로 느껴지는데. 예, 같이 살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 나이 먹도록 시집도 안 가게 느껴지고. 시집도 안 갔어요. 그쵸? 예. 애도 안 들어오고 예. 신랑도 안 들어와. 예. 어? 나이는 한 50대? 그 정도 예, 보여. 예, 예. 그쵸? 예. 그럼 뭐 먹고 살래? 한번 물어볼게. 한심하고 답답하고 50 먹을 정도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당신. 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당신이 역학을 하다가 안 맞아서 때려칠 수도 있어. 어?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다며. 어?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한테 갔어. 어? 십자가로. 그러면 거기서 그냥 선교사로 쭉 활동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당신은 누구한테 봉사하면서, 어? 그,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하니까 나 좀 알아줘. 그런 거 받고 봉사했어? 어? 아니, 했어. 왜? 그런 걸 안 했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말을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관없거든? 언니가 생각보다 자기밖에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 먹도록 좀 생각이 없는 성격이 있어요. 내 나이대로 못 사는 성격이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틀렸으면 따져요. 응? 그러면, 응? 지금 속은 답답하겠지. 언니부터 나보다 언니가 더 답답하겠지.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 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는 양놈으로 보낼 거예요? 아니면 동기를, 내 형제들한테 보낼 거예요? 울 자격도 없어요! 뭐 울어요? 누구한테 보낼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속상한 거 나도 이해를 해. 나도 역시 속상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어? 아무리 밀어내도 어떻게 그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 어? 어떻게, 어? 얼굴도 한번 보지도 않고, 얼굴 봐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살아, 어? 그 글씨 하나로, 어?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얼마 이자 줄게. 어디다 투자하면. 그렇게 해서 언니 투자한 거지. 그런 식으로. 그쵸? 받아본 적 있어요? 이자? 없어요. 돈, 나 딱 집담보 다 돈 해주고 나가니까, 딱 가자마자 딱,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딱 끊어졌을걸? 네. 그쵸? 네. 너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여기 왔으니까 속 시원하게, 어? 뭐 지금 내 목소리가 크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또 이런 저기 사례자들이 없기를 바라야 되잖아. 그치? 어? 그러나 이 돈은 100% 못 찾아. 왜? 3년 수전에, 내 말 잘 들어. 1, 2, 3년 수전에 내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라는 수를 가지고 있어. 거기만 갔다 가면 구독자들은 모른다 했죠. 네. 아버지가 몸쪽으로 많이 안 좋아라. 건강쪽으로 많이 안 좋아라. 네. 내 아버지가. 네. 내 아버지가 가실 뻔한 것을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 올해부터 언니가 꼬이기 시작한 거야. 네. 지금 평상시도 꼬였지만 언니가 평상시도 많이 꼬였었어. 아까 네. 내가 말했잖아. 한 번도 언니가 매듭을 지어본 일이 없어요. 네. 어? 그리고 한 번도 뭘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어본 게 없어요. 어? 처음에는 남들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언니는 어? 막말로 길면 1년이에요. 어? 뭐 선교사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어 그런 일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시간은 끌었는지 몰라나 사업적이나 장사적으로 말을 하는 거야. 내 일은 그런다고 내가 성격이 언니 성격 좋은 성격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나무 밑에서 일할 성격도 못 돼요. 어? 말하자면 진짜 말을 하자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사자하고 똑같아요. 거짓말 똑같아요. 그래서 당신 철학을 좀 공부를 한 거야. 그러면 철학을 공부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어 물론 20대 중반에 그거를 한 거예요. 네. 20대 한 그 초반 무렵부터 중반까지 네. 그 역학을 한 거야. 네. 그러면 그 나이도 충분히 어렸었네. 네. 그러면 어렸을 때 좀 내가 더 공부를 하고 파고 들어갈 생각을 왜 못했어? 20대 후반 중반에 하다가 이제 제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예, 그
보시는 분들이 안 맞다고. 자꾸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참 있잖아. 사람들은 참 있지. 나무 말이라고 참 너무 쉽게를 해. 근데 당신도 있지. 그게 당신도 잘못한 게 있어. 내가 그걸 전공을 했고, 내가 그것을 역학을 전공했고 철학을 전공했다면 나는 아무 말을 안 들어. 그 문제만큼은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더 모자르면 더 파고 들어갔어. 어? 그 정도 공부를, 그 정도 대학교 가서 그 정도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은 그걸 대학교에서만 한 게 아니라는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다는데? 대학교 가서. 아니,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었다 그러는데? 관심은 있었어. 15살 그 무렵부터? 관심은 있었어. 그러니까 15살부터 관심이 있었다는데? 그럼 이게 그럼 그거지 뭐야? 근데 거기서 왜 그것을 중도 하차를 해? 어? 당신 손으로 돈 버는 것은 말해봐요. 지금은 없어요. 어? 옛날에도 없었어요. 그 집, 지금 당신 집이 홀라당 지금 날려먹은 거 당신 부모가 당신한테 해준 집이잖아. 당신이 벌어 사는 집이 아니잖아. 네. 어? 그러니까 당신 돈으로 만들어 놓은 돈 있으면 말해봐요. 없어요. 어? 막말로 지금 그 당신 40을 넘었으면, 40 넘었으면 또 구독자를 다 할 거야. 그 정도면 내 집 한 채는 사야 돼요. 안 그래요? 지금 당신이 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부모가 당신을 갖다가 데리고 사는 거야. 내 말 틀렸어? 맞아. 응? 내 부모 어떻게 할 건데? 당신 어렸을 때 팬날 울어. 응? 차라리 뭐, 어? 보시피싱에, 어? 그 사람을 도용한 것을, 어? 그 사람은 차라리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했다면, 몰라, 반 정도라든지, 3분의 1 정도는 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전혀, 그 사람은 얼굴이 아니라고. 어? 거기에 지금 학원 안 되고 있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 그러면, 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뭐를 해야 좋을까? 당신. 솔직히 뭐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요. 당신 진짜 사주는, 응? 역학을 배우시든지, 아니면 절에 가서, 스님의 밑에 가서, 뭐 서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써주시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당신 사주에 맞아요. 아니면, 무녀에, 어? 돈 받고, 무녀 일하는데, 그 돈은 돕는 일 있죠. 하나님 이러는 거 어떻게 써? 하나님 이래서 또 도망가려고? 나는 하나님 이라는 거 말리지는 안 해. 어? 하나님이나 뭐 우리 무당이나 지들도 하나님 믿잖아. 지금 하나님 성진 거잖아. 어? 그리고 우리 무당한테 욕하지. 우리는 욕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 그리고 또 갔다 도망가려고? 한번 물어볼게. 내가 피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란 자체로 이 세상, 응? 이 세상 살기 힘드니까 피신을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 좋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이제 겪으면서 이게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죠.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줘? 솔직히 당신이 이야기해줄 테니까 당신 만약에 여기서 대답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진짜 욕해버릴 거야. 당신 피신하는 거야. 지금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자 없어. 응? 처음에는 믿었는지를 몰라 나. 어? 지금은 내가 피신하는 것밖에 안 보여.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어? 내 말 틀려요? 맞아. 하나님을 믿으면 확실히 믿지. 어? 교회가 당신 도피처는 아니잖아. 어? 당신 먹을 거 없으니까 가서 교회 가서 밥 먹는 도피처는 아니잖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있어.
지금 당신이 딱 지금 이 시점 와서 딱 이러고 있어. 당신 사업 안 하기 전에 안 찾아갔잖아. 그 사업 망하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 거잖아. 내 말은 하나님한테 가는 건 좋아. 알았어? 근데 거기서 눌러 내가 진짜 뭐 밥을 먹으러 하나님한테 가는 건지, 어? 정말 믿음이란 단어를 갖고 가는지, 어? 난 이거를 말을 하는 거야. 틀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긴 하거든요. 하나님 도움 필요하긴 하는데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네. 없어요. 언니는 순간순간 좋으면 땡이에요. 순간순간 좋으면 거기서 땡이라고요. 순간순간 싫으면 거기서 땡이라고요. 이렇게 말할까요? 인내력은 정말 눈으로 씻고 찾아볼라 하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인내력 제로. 어? 힘든 거 제로. 생각하다가 내가 조금 일이 수틀리다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는 거 1등.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오늘 이 말이 내 냉정한 말이 당신한테 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당신 막내 아니죠? 네. 근데 집에서 막내예요. 뭔 줄 알아요? 집에서 내 부모의 제일 골칫덩어리가 언니예요. 어? 형제들 아래 제일 골칫덩어리가 언니라고. 크게 말해, 씨. 대답해. 네. 응? 어? 이 돈을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하고. 또 한 가지. 언니가 지금 아까 내가 그랬지.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냐고 물어봤었지. 네. 누구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자리, 언니가 그거, 누굴 가르친 기운도 없어요, 솔직히. 이 사람은 힘든 기운 말고, 기의 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도 언니가 기가 없는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속아서 들어간 거예요. 어? 한 몇 년이나 했어, 하군요. 어?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 거는 3년이에요. 내가 손 이렇게 하고 있죠? 3년 넘었어요. 예. 4년이죠? 햇수로? 예, 4년 좀 못됐어. 내가 말하기 전에, 햇수로 4년이죠? 예. 내가 지금 몇 년이야 하면서 손 이렇게 딱 짚었죠, 먼저? 그쵸? 예. 4년이에요. 햇수로? 예. 4년 들어서 돈 본 적 한 것도 없어요. 예. 까먹었으면 까먹었지? 예. 돈을 갖다가 내가 아마 이것도 있었을 거야. 내가 학원에서 돈을 너무 까먹다 보니 내가 그 돈 챙기려고 순간적으로 핵 돌아서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응? 맞죠? 그랬나 봐요. 응, 고기 깠다. 내가 너무 자꾸 돈만 들어가다 보니까 벌어야 되는데 벌지는 못하니까, 아 어? 거기서 돈을 준다 하니 내 그 잠시 학원은 더 끌고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 정말 인간 쓰레기들 많아, 아 어? 물론 그게 넘어가는 언니도 바보지만, 아니 손발 멀쩡해서 왜 그런 사기치면서 돈을 벌어 지랄들아 이렇게 십새끼들이. 한 사람 인생 또 조주는 거야, 이거. 응? 학원 포기하세요. 다른 데로 옮겨서 하면 안 되겠어요? 뭘 하실 건데? 학원이요. 뭘 하실 거냐고. 영어학원. 아니, 뭘 하실 거냐고. 그, 저기, 지금 옮기면은 보증금이 있거든요. 응. 보증금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만약에 옮기게 되면 어디서 할 건데? 이제 정읍에서 찾아봐야죠. 그러면 정말로 그때 한다면 나 다시 찾아와요. 그게 언니 마지막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언니가 골로 빠질 수도 있어요. 누구로? 그러니까 아직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언니가 쉽게 학원을 차리지는 못할 거예요. 어? 9월까지거든요, 여기가. 어. 차리면 내년이나 차리지. 올해는 언니가 문서를 내놔라. 내가 올해는 모든 걸 내놔라는 수준이지. 내가 돈을 거머지르거나 문서를 거머지르는 올해는 없어. 알아듣겠어? 네네. 그러니, 어? 올해는 조용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내 아버지가 몸 수저.
내 아버지가 운이 너무 나빴다. 네. 내 아버지 건졌다. 내 아버지 나쁜 걸 알고 계시죠? 네네. 내 아버지 건졌다. 내 아버지, 아니, 아버지, 내 아버지 살렸다. 네. 내 아버지 도왔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산은 만지지 마라. 산을 왜 만져가지고 이 날 법석을 떨어. 응? 저희 부모님이 만진 건 없거든요, 산을. 부모님이 안 만져도 집안에서 그 선사를 만지면 부모님이 안 만졌더라도 그 집안에 타격은 다 본답니다. 알아듣겠어요? 가서 모르겠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응? 한 9년짜 10년짜 누가 산 만졌냐고. 응? 언니가 그때부터도 아까 한지는 내가 살을 딱 나도 모르게 살을 꼽았어요. 이렇게 그쵸? 10년짜부터 언니가 또 내리막으로 또 칠하예요. 10년짜부터 내가 할렐루야 그만 하고 한번 뭘 해보고 여기도 귀옥 굴어보고 저기도 귀옥 굴어보고 했었어. 그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 다 밑바닥만 됐었어. 네. 그쵸? 네. 응? 언니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란 걸 나도 알아. 그리고 끈기가 너무 없어. 끈기. 네. 어? 내 운도 있어야 되지만 내 끈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말. 그 인터넷에 한 건이 더 있는데요. 그 뭐라고 하실까 봐. 근데 한 건이 더 있는데 그 건에서 이제 그 게임을 했거든요. 그 인터넷 게임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점수를 많이 높이 땄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4억 몇천만 원 돼 있어요. 지금 모아져 있어요. 제 돈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3천만 원 주면 그 4천만 원 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4억은. 정신 안 차릴래? 3천만 원 주면 3천만 원도 더 찢기는 거야. 그러면 4억을 먼저 줘. 내가 3천만 원 줄게 그래. 어? 나는 지금 돈 가진 게 없다. 너한테 4억을, 응? 4억을 주면 내가 3천만 원 주면 되잖아. 어? 정말 연이 진짜. 푼순해. 응? 절대 하지 말아요. 돈 하나도 못 받아요. 사회란 돈, 또 그게 휩쓸지 말아요. 가고 나서, 긴가민가, 많이 또 가서 집에 가서 혼자 상상을 할 거야. 상상이 나래를 펼칠 거야. 왜? 아까 내가 2억 조금 들어가게 보였다 그랬죠. 사기당한 거. 네. 사기당 2억 9만 원. 내가 그 돈 갚으려면 그 돈에다가 또 투자를 할 거란 말이야. 어? 네. 3천만 원? 네. 당신은 3천만 원 또 잃어. 그 사기야. 지들끼리 사기 치는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돈 벌려면 다 벌겠나, 언니? 어? 나 여기서 맨날 할아버지 모셔놓고, 그거하고, 아니, 그 정도로 하면 금방 돈 벌겠네? 아빠가 몸으로 기도 안 다니고, 일 안 하고, 어? 그렇잖아. 에이라이 푼수야. 그렇게도 당했으면서도 그 머릿속에 그게 또 생기디? 그래, 진짜 설마 한 거야, 진짜로. 그 또 될 거라고 또 믿고 말한 거야. 될 거라고 믿고? 네. 내가 이렇게 말할게. 내 평생에 꽁뚱은 절대로 안 들어와. 알았어요? 네. 내 평생에 꽁뚱은 남들은 꽁뚱 들어올 사람은 운이 좋아서 들어올지 몰라나 당신은 평생 돈 안 들어와요. 됐습니까? 네. 물어보고 싶은 거? 결혼을 하겠어요? 안 해요. 결혼 안 해요? 예. 네.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어? 남자 쫓아가면, 남자가 도망가는 꼴이야. 우리 남자 운이 전혀 없어. 또, 매물체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듣고 싶은 거 확실히 난 말해준 것 뿐이니까. 그쵸? 말을 돌려서 하는 것보다 질서적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쵸?